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걸 물어볼게. 이게 심파킷 트렌드2라고 저 양할게요. 네. 양할게인데 2013년 2월 23일날 이쪽 보이죠? 네네. 2013년 2월 23일날부터 네. 한 달간 3월 25일까지 요거를 임대를 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게 빌려줘요. 네. 그래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네. 그 얼마간에 그 정보를 받고 빌려주는데 문제는 이걸 하기 전에 그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 보니까 엄청난 위압감과 불안감과 공포가 딸려오는 거야. 그래서 8, 9년 전이면 60대 조금 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선배들은 80, 70, 80대 폭풍 날아다니는데 그래 위험을 느끼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거를 알아본 거예요. 당국대에 천안에, 평택서 천안에 갔죠. 당국대에 그 집 주변에 공원이라고 하는 거기 갔더니 당국대 전원해줄 수 있는 걸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적응하는데도요,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13년? 2월 13일부터 사용을 했어요. 2월 13일. 문제는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하다 보면 네. 새요. 공기 열차를 밀착해야 되죠. 네, 그 다음은 옆으로 자국이 있어요. 자국이. 네. 어디 가요? 창피해서 어디 가요? 고정 자국이. 아들 결혼식 하는데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 마사지해서 풀고 예 네, 그리고 저 조카 딸이 와서 얼굴 발라고 이렇게 메꿔줬어요. 네. 네? 여기도 발라주고 예 네. 결혼식 때 그러니 이거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합니다. 장학기가 소리가 나니까 마누라도 또 도망가요. 그냥 잠들면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어쩌다 이렇게 하면 자라면 안 나고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어떻게 자요. 옆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 이 아줌마가 거실에 가서 좀 좀 보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호렵이 가부르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 단지 고마운 건 그 당시 두 번을 그런 응급실에 실려갔고 무호흡 때문에 예, 심정지가 예, 예.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나는 사실 고맙게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양압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기억력 떨어지고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많이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지고. 그래 잠을 못 자니까 네. 제가 그 건강에 좋은 그 건강주를 담아서 한 잔을 마셔요. 근데 네, 양압기를 하면 산소 공급이 되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지는 않던가요? 한번 잠들면 자야 자기는 네. 잠이 들기가 어려워서 그랬죠. 이걸 하시고 고생 못하고 잠자는 게 쉽겠어요? 맞아요. 그러죠? 우리 저 위대하신 사모님도 옆에서 또 분발을 무반해요. 우리 마나님께서 제가 신경이 예민하니까 잠들기 전에는 먼저 자면은 내가 나와야 되거든. 안 식구가 먼저 자면 코를 보니까 사모님도 코를 저는 무호흡이 있어서 코를 몰아서 무호흡까지 가지만 우리 안 식구는 코를 몰지만 무호흡은 없다고. 그러니까 막 녹음까지 했어요. 막 아침에 들려줘요. 이거 어저께 자네가 고른 걸세요. 아 무슨 돼지 소리가 나네. 그지는 그럼 자네 거 줘서 자네 내가 자네 걸 해주고 그래서 지난 일요 화요일 날 여기 올라올 때 자네도 같이 오세요. 네, 같이 모시고 들어봐야. 그럼요. 자네도 실감을 해. 그럼. 자네도 무업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 아, 그럼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오죠. 네, 사방 따라서 가. 가서 꼭 들으면 공부가 되는 거야. 이런 그럼요. 공부는 돈 주고도 어디서 강의도 못 듣는 거야.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홍 실장하고 여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실장이 와 이러면서 줘요. 선물도 주셨구나. 선물을 주니까 해보고 하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네, 지금까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